말씀 중에 이건 물론 선생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회고한 거에서 제가 봤는데 민청학년 사건으로 그때 유죄 판결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항소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소를 왜 안 하냐 했을 때 대답이 법이 법 같지가 않아서라는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 예. 내가 말한 거니까 그대가 나한테 물으니까 내가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법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 나가도 예. 나가도 또 잡혀올 것 같으니까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눌러 있겠다 그러면서 항소를 보긴 했지 법이 법 같지 않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한 적은 없고 예. 예. 자 지금 네티즌들이 이제 보통 그 선생님의 발언에 대해서 네티즌들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선생님과 세대가 좀 다른 세대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발언에 대해서 격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제가 80년대를 다닐 때 선생님의 책을 읽고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람 입장에서 80년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교수님과 지금은 그래도 그때와는 좀 다르게 조금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쉽게 저희들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는 하시겠죠? 아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걸로 나눈다면 예. 끝이 없는 거 그 토론부터 해야 되니까 예.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냐 그러면 예. 나를 어디다 놓는가 하니 보수가 됐다. 예전에는 보수가 아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관돼서 내 주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들이 조국이 할 수 있는가 그걸 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 돼가는 걸 보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상실한 우리가 있지 않느냐. 예. 왜? 우리끼리만 사는 한반도가 아니고 북에는 북한이라는 게 있고 인민공화국이 있고 김정일이 있고 시국선언 얘기도 아까 나왔지만 북에 대한 시국선언은 안 해요. 북이 이렇게 안에 2,300만 인민을 자유없이 저렇게 고생시키면서 왜 무슨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대한민국은 잘못이고 북의 인민공화국은 잘하는 것처럼은 공평치가 않다 그거죠. 예. 시국선언에 다 들어가야 돼요. 다. 시국선언은 이제 하는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지 저 어디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김동률 교수님 발언 중에서 이제 공감 가는 대목을 제외하고 좀 의아한 부분을 많이 질문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친북 좌파들의 사주에 의해서 심지어는 김정일의 사주에 의해서 시위를 한다 하는 표현을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수사해 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줌마 아저씨들이 가게에서 이렇게 시위 현장에 시위라기보다 집회죠. 시청 앞에 나옵니다. 이게 과연 보혁 갈등이나 좌파 우파의 이념 대결일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건 좀 문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좌파다, 무슨 친북이다 이런 딱지를 하게 되면 사회 갈등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이거 한마디 하죠. 지금 조국의 현실에 가령 촛불 시위가 있었다. 그러면 촛불 시위는 왜 했는가? 내가 묻습니다.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이게 국민의 건강이 문제가 돼서 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예. 나온 사람들이 다 인식하건 말건 그것이 촛불 시위의 목표였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목표냐? 내가 볼 때는 만일에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고 중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됐었다. 그럴 때 그게 광우병이 있다. 그럼 내가 짐작해. 나도 내다보고 한 소리지만 그때 과연 촛불 시위를 석 달 동안 했을까? 그것은 반드시 무슨 조직이 배워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조직 나도 모르죠. 예. 내가 무슨 안기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정원에 있는 거. 그걸 조사해 볼 만한 그런 노력 없이 이 정부가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러니 교수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이제 그 우리가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이 하시는 걱정과 또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이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교수님 나오신 김에.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라? 내가 보기에 원로로서 보기에 너희 젊은 세대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말씀을 원로로서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무슨 노인대 젊은 사람의 지금 대립이 아니고 예. 그렇게 보면은 나는 절대로 무슨 보수 반동 그 세력에 끼어든 사람이 아니고 예. 나야말로 조국 역사 5000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장 진보적이고 그러면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데 북에 대해서 잘해야 되고 남북관계가 나빠졌고
이걸 다 책임을 자유민주주의 쪽에 돌릴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러면 북은 어떻게 나가는 거냐? 개혁, 뭐 진보, 그 세력의 정당은 뭐야? 그럼 북의 김진일 정권을 두둔하는 장차 뭐 반미 친북이 더 나아가서 적화 통일되는 우려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다른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을 담당한 이명박 정부는 무슨 생각이냐 그 말이야. 예. 어떻게 할 거냐.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선생님 말씀을 서로 또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이 지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사실 힘든 걸으심이시고 면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많은 말씀을 들려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연세가 많진 않아요. 82살밖에 안 됐는데. 아, 예. 사회자는 어떻게. 제가 의사로서 선생님 건강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내내 건강하시고요. 예. 좋은 말씀 드려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